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이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매력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Oh!
사업의 최고의 스타 엘리자벳 조나 브리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메이징한 밤이에요. 10년에 한 번 주어지는 웨딩 마을 최고의 명예 왕별. 과연 오늘 밤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자, 이번 순서는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순서 펀치너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난 다른 웬밍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아,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는 없단다. 아니, 누가 내 소중한 포치넬로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인 거지? 매일 야단을 쳐줘야겠구만! 얘야,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별표나 점표나 이 모든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붙게 되는 거야. 네가 내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이 표는 너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지.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전 빨리 뛰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몸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제가 특별하죠?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특별하다고요? 당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걸 언제나 혼자였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우리
우리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날마다 나를 찾아오려. 그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내가 널 만들었고 넌 내게 아주 특별하다. 나는 특별해요.
네, 우리 미국에서 작곡을 하고요. 그래서 공연 때마다 온 시부가 휴가를 해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와서 공연 보고 가는 우리 작곡자 안지혜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었던 무대팀들, 그리고 저 뒤에 조명팀과 음향팀, 또 엔지니어들은 내려올 수 없지만요. 우리 다른 분들은 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저희 공연 함께 해주셔서 다음 공연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